부채 바위의 전설이 있네요. 어떤 전설이 있나요? 좀 알려주실래요? 네, 부채 바위의 전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A story of 부채 바위 1. 여기 선왕당에 부채 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200여 년 전 신궁에 사는 어떤 노인의 꿈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 내가 지금 신복과 정동진 사이에 있는 부채바위 근방에 떠내려 가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음날 새벽 일찍 배를 타고 나가보니 부채바위 끝에 나무 글자가 떠내려 있었고, 그것을 열어보니 여자의 그림이 그려진 액자가 있어 이것을 부채바위에 잘 안치해두었습니다. 그 뒤 노인은 만사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노인의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나 외롭다고 하여 선왕당을 짓고 그림을 모셔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화상의 색깔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중대한 일이 있으면 선왕당에 가서 알리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강릉 정동진 부채 바위길입니까? 바다 부채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가 힘들겠다. 부채바위까지만 갔다가 오라시더라. 원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깃털, 그때는 바람의 별을 더듬어 곡선을 그려주던 길이다. 12번 직진.
동무 날래 날래 갑시다.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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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자, 여기가 어디 길인지 네, 아는 사람 네, 메모 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바위가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건 추구바위와 윗발호랑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자리가 추구바위입니다. 바위의 생태가 추구를 쓰는 장수를 닮아서 추구바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윗발호랑이 6개의 발가락이 있는 무서운 바위입니다.